그럼 이제 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 시각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실시간 증시 수다는 AJ 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일단 FOMC 회의 결과 좀 확인하고 나서 우리 시장도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이럴 때 저희가 또 어떤 종목이나 어떤 업종군을 좀 살펴보면 좋을지도 힌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벽에 이 FOMC 회의가 마감되고 나서 미증시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뭐 미증시에서 나온 내용들만 우리가 따져보자면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발언,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강한 드라이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발언이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래도 불확실성 제거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합의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던 반도체 관련주나 2차전지 같은 기술주, 성장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관련주를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계속해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은 이 기술주와 성장주의 반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회의 내용만 우리가 보자면 매파적인 발언이 있기 때문에 기술주와 성장주의 우상향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지금 보유를 하는 게 맞고, 뭐 단기적으로도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는 강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기술주와 성장주는 아직까지 조금씩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전체적인 시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따져보자면, 전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여전히 메리트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 오늘도 그동안 좀 강세를 보였었던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눌림을 보이고 있고,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기술주 성장주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술주 성장주로 너무 빠르게 넘어가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우상향을 하면서 좋은 추세를 만들어 놓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눌림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 올해 뭐 실적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접근을 한 게 너무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 좀 길게 보자면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지금 사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괜찮죠. 오늘은 뭐 기술주와 성장주 올라오고, 뭐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메타버스나 로봇, 뭐 AI나 5G 언급하면서 관련주들 흐름 나오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좋은데, 요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그동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살짝 눌려 있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포지션을 좀 짧게 보자면 기술주 성장주가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것이고, 길게 보자면 리오프닝 관련주가 여전히 메리트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고 많이 올라온 것들도 있는데, 어떤 리오프닝 주를 좀 주목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리오프닝 오늘 뭐 확진자도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네,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자체가 리오프닝, 엔데믹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작년 뭐 재작년 코로나 때문에 많이 소외됐었던 산업군들이 올라오면서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실적이 좋았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엔데믹이 되면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재생과 관련되어 있는 뭐 미용기기, 의료기기와 미용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종식이나 방역 해제, 그리고 뭐 영국에 이어서 프랑스 그리고 미국까지도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해제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이 피부 미용 쪽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리주란이라는 피부 재생 성분을 가진 주사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리주란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독보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작년 말에 이 리주란 HB 플러스라는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신제품이 기존 제품에 비해서 통증도 덜하고 뭐 평균 판매 가격이 기업 입장에선 두 배 정도로 잡히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매출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올해에는 이 파마리서치가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약 30%대의 급증이 나올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30%대가 넘는 성장성이 아주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엔데믹이 오고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마스크를 벗게 된다면 매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미용 쪽뿐만 아니라 볼 관절염 관련돼서도 이 콘주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콘주란이라는 제품 역시 매출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올해 뭐 아시아 국가나 북미나 유럽 쪽에 대한 수출, 해외 수출도 계속해서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뭐 코로나에 대한 피해가 좀 적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업종 자체, 업황 자체로는 피해를 좀 봤어야 되는데 성장성이 워낙 뛰어나고 제품의 품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그 코로나 시대 때에도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이제 마스크를 본격적으로 벗게 되면 뭐 폭발적인 성장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 자산 운용사에서 이 파마리서치에 대한 지분율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제가 판단하는 것도 이 회사의 성장성이지만 저뿐만 아니라 뭐 유명 자산 운용사에서도 비중을 늘릴 만큼 미래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 파마리서치라는 기업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파마리서치 앞으로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